지금 책 보고 앉아 있어도 아무런 네. 고민이 없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. 네. 어떻게 하면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요? 계속해서 공부할 때 질문을 많이 하세요. 아, 질문? 아, 스스로? 네. 스스로 나한테? 질문을 많이 하세요. 네. 나한테. 이게 왜 쓰이는 거지?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거지? 그리고 이게 왜? 그리고 문제 풀 때도 이게 왜? 요 문제 풀 때 이 개념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. 왜? 왜 그걸 해야 되는지.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내보세요. 그거를 예, 답을 내보시면 그 자체가 수능에서 수학을 공부할 때나 다른 과목 공부할 때나 다 도움이 됩니다. 질문을 계속? 네, 질문을 계속. 그거 되게 중요하네. 그럼 진짜 네.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네. 그렇죠. 큐! 신나죠? 재밌어요. 아주 재밌기 때문에 아재게 이거.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? 할 수 있다! 소중하다! 혼자가 아니다! 대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부시지 마세요! 또 감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부시지 마세요! 비싼 놈이! 대장군 사랑합니다. 안녕. 수고 많았어요.